Hi guys, 권혁오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많이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맞벌이하는 저의 친구 부부도 그렇고 주변에서 프린터 살 일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디자인이고 뭐고 알아서 예쁜 거 고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딱 이 세 가지만 꼭 보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에어프린트 지원 여부. 이거 없으면 프린터 사놓고도 귀찮아서 출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유지 비용과 자가보수 용이성. 프린터를 내가 하고 싶은데 고장이 나서 이거를 위해서 AS 기사님을 부른다. 이거 약속 잡기도 쉽지 않고 그냥 아예 프린트 안 할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손쉽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스캔 기능. 요새 팩스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도 많은데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르기도 하고 근데 스캔 기능은 누구나 다 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스캔 기능이 포함된 걸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에 맞는 선택지를 딱 두고 여기서 가격이나 디자인을 보면서 결정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캐논에서 협찬을 해주셨으니까 프린터 고르는 기준 말고도 더 나아가서 이 기준에 딱 맞는 마침 신제품이 나와서 찰떡같이 들어맞는 캐논 복합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정말로 필요하고 딱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 모아져 있으니까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린터라는 게 사실 매년 우리가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니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급적 신제품을 구입하는 편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캐논 G3970 제품은 2023년 새삥입니다. 전작 대비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별도의 PC나 스마트폰 연결 없이도 설정을 확인하고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작 버튼도 제품 안쪽으로 살짝 경사가 있는 곳에 보기 좋게 있어서 보통 눈높이보다 아래에 두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만큼 편하게 확인하고 누르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캐논 프린터 쓸 때마다 제가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잉크를 충전할 때 하나도 흐르지 않은 채로 아주 깔끔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사고 뭉치라 이런 거 하다가 꼭 한 번씩 흘리는 사고를 치거든요. 이번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마개를 살짝 들어 올리면 고정이 되고 잉크를 거꾸로 홈에 맞게 넣어주는 것만으로 알아서 충전이 완료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별거 아닌 듯한데 충전하면서 잉크 흐르고 닦으면 또 번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되게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본인데 이렇게 기본을 항상 잘해줘서 저는 좋아요. 전체적으로 컴팩트한 사이즈에 운반할 때도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 없이 딱 직육면체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서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사용을 하기도 좋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제가 언급한 프린터를 살 때 고려하는 혹은 친구가 물어봤을 때 꼭 말해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프린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에어프린트. 이거는 꼭 돼야 돼요. 집이나 사무실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다. 이러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애플 기기 쓰는 유저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거 거의 복지 수준입니다. 에어프린트는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어떤 애플 기기든지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 필요 없이 바로 프린터를 검색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드라이버나 앱 설치를 안 한다고 기능을 못 쓰냐? 그런 거 아니에요.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고 출력물 퀄리티 설정하고 용지 설정 모두 가능하고요. 현재 프린터의 잉크 잔량까지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이폰에서도 동일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같이 회의를 하다가 공유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화이트보드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할 때 누구든 프린터에서 출력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안 써본 분들은 꼭 쓰세요. 두 번 쓰세요. 에어프린트 지원이 사실 비싼 옵션이긴 해요. 이게 와이파이 지원뿐만 아니라 보안까지도 인증이 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새 가정에서도 무선 공유기 5GHz 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G3970의 경우 이것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유선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꼭 애플 기기 유저만 좋다는 게 아니라 에어프린트가 된다는 말은 결국 윈도우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
재미죠. 완전히 무선 환경에서 모든 프린터 기능을 쓸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덕분에 사무실이나 집에서 평소에 좀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거를 숨겨두고 쓰기에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 합격! 두 번째는 유지에 드는 노력인데요. 일단 비용 관점에서는 무한 잉크젯 프린터라는 방식이 모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중간중간 추가가 힘든 카트리지 방식의 경우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한 잉크 방식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잉크를 그때그때 추가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뜰살뜰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의 경우 이 한 통이 이코노미 모드에서 7600매 인쇄가 가능한데 제가 출력을 해봤더니 그냥 문서의 경우는 이코노미 모드와 표준 모드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부터 이코노미 모드로만 사용을 하는데 진짜 유지비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유지 보수. 이게 당연히 쉬워야죠. 프린터 AS만큼 진짜 받기 힘든 게 없어요. 이게 제조사에서 AS를 안 해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내서 이 AS를 받기가 힘듭니다. 안 하게 돼요. 프린터라는 게 안 된다면,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그냥 또 그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소프트 카피로 자료를 보고 아니면 또 다른 데에 좀 이렇게 좀 프린터 좀 해줘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고장나면 그 다음에 그냥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잉크젯의 경우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게 결국 헤드예요. 오래 사용하지 않았을 때 헤드가 말라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동하면서 그 충격에도 약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G3970의 경우 아예 헤드 교체를 개인이 하기 쉽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터치로 바로 교환이 돼요. 제가 그동안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헤드와 카트리지 말고 고장나 본 적이 사실 없는데 이 두 개를 모두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오랜 기간 사용할 때도 본인이 손쉽게 그냥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것도 합격!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모델을 써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뭐 스캔 나는 잘 안 쓰니까 필요 없어 이랬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스캔 기능이야말로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안 쓰는 건데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정말 마법같이 의외로 쓸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실제로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이제 리뷰하려고 구입한 제품들 그런데 보면은 포함되어 있는 지류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그냥 다들 깔끔하게 버리죠. 저는 리뷰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포함되어 있는 지류들을 스캔해서 가급적 PDF 파일로 만들어서 노션에다가 제가 준비하는 컨텐츠에 항상 저장을 해두는 편이에요.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찾아보기에도 좋긴 하지만 또 제가 후속 제품 리뷰를 나중에 할 때도 기존에 이전 모델에서는 어땠는지 그렇게 스펙을 간단하게 비교하기에도 되게 편하고 좋고 여러모로 유용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물론 계약서 스캔, 또 끄적였던 노트들 이런 거 항상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PDF로 저장을 해두고 있어서 저는 스캔이 있으니까 이렇게나 활용을 하게 돼서 많이 활용을 하게 돼서 좋더라고요. G3970 역시도 무선 환경에서 프린팅 기능과 동일하게 스캔도 그대로 무선에서 전부 가능합니다. 진짜 제가 딱 생각하는 사무용 그리고 재택 근무용 기본 프린터기의 역할을 얘가 해내고 있어요.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느낀 게 프린터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사니까 쓸 일이 많은 제품이에요. 제가 앞서 알려드린 프린터기 필수 조건들 요거 3개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셔서 고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캐논 G3970 모델의 경우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프린트 조건에 부합을 하고 오히려 유지비와 유지보수 편의성 그리고 무선 편의성 측면에서 기대보다 더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면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제품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또 보고 싶은 제품 리뷰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신나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